68조 교과서 속 핵심 문법 현재 진행형. 자, 현재 진행형은 현재의 어떤 진행 중인 걸 이야기하고, 자, 형태는 am, are, is 다음에 ing를 쓰면 되죠. 물론 이때의 ing는 우리 현재 분사라고 합니다. 과거 분사가 아니라 현재 분사가 되겠죠. I'm enjoying my trip to Korea. 자, 나는 한국으로의 여행을 어떻게 하고 있다? 즐기고 있는 중이다. 즐기고 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현재 진행형은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냅니다. 지금 하고 있는 동작을 나타내는 표현으로 뭐뭐 하고 있다, 뭐뭐 하는 중이다.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동사원형이 ing를 쓰고, 이때는 am, are, is를 자, 주어에 따라서 골라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비동사는 우리 뭐가 있다? 이게 am을 쓰거나 are 쓰거나 is, 요거 세 개 중에 골라주면 되겠어요. 과거 진행형이면 was, were 되겠죠. 자, 그리고 요거는 현재 분사로 사용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 동사원형이 ing 만드는 방법 첫 번째, 대부분은 그냥 ing 쓰면 되죠. studying, talking, working 이렇게 쓰면 되죠. 이로 끝나면 어떻게 한다? 이 빼고 ing. come은 coming, 이 빼고 come의 이를 빼고 ing, coming. make도 이 빼고 ing, making. write도 이 빼고 ing, writing 되겠죠. ie로 끝나는 동사는 y로 고쳐주고 ing. 자, lie, 거짓말하다 할 때 lie는 ie로 끝나는 동사 고친다, y로 고쳐주고 ing. 그래서 lying. tie는 묶다라는 뜻이고, I-E로 끝났기 때문에 이걸 Y로 고쳐라. 타잉. 다음 모음 단자음. 모음 한 개, 자음 한 개로. 자, 이런 구조는 자음을 한 개 더 붙여준다. 그리고 ing. 자, get은 getting, put은 putting, sit은 sitting. 되겠죠? 이때 모음 E랑 자음 T가 모여서 자, 단 모음 단자음. 짧게 발음 나는. 그럴 때 우리 뭐 자음을 한 개 더 붙여준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붙여주고. 자, 부정문 어떻게 만듭니까? 비동사 다음에 not 쓰면 되죠. I'm not cleaning my room. 나는 지금 내 방을 청소하고 있는 중이 아니다. 의문문도 비동사를 먼저 쓰면 돼요. Is he riding a bike? 그가 지금 자전거를 타고 있는 중입니까? Yes, he is. No, he isn't.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의문사. What are you doing? 너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중이니? 그가 지금 무슨 뭘 하고 있니? What is he doing now? 해도 되겠죠? I'm planting a tree. 아, planting a tree. 나는 나무를 심고 있는 중이야. plant에다가 ing를 써 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진행형을 쓸 수 없는 동사들이 있어요. 진행형을. 자, 어떤 게 있냐면 상태를 나타내는 거. 우리 상태를 나타내는 동사는 진행 시에 쓸 수 없어요. 상태는 보통 어떤 게 있냐면 감정을 나타내는 거. 감정을 나타내는 거 어떤 게 있어요? 좋아하고 사랑하고 이런 거. 또 지각. 지각은 뭐예요? 지각하는 게 아니고 알고 원하고 이런 거. 또 기억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소유, 갖고 있다, have.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진행형 쓴다, 안 쓴다? 진행형 쓰지 않습니다. 진행형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동사들이 있습니까? 좋아하다, like, love, hate, 뭐, know, 알다, 원하다, 기억하다. 이런 것들은 쓸 수가 없습니다. 자, have는 가지다 할 때는 소유를 나타내니까 상태를 나타내죠. 그래서 진행 시제를 못 쓰는데, 먹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을 때는 진행 시제 쓸 수가 있다. 또 이게 이제 경험하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경험하다. 예를 들어서, I have difficulty.
I have difficulty 뭐 할까요? 뭐 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 solving the problem 할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렇게 하자. 이때는 have difficulty, 이때는 have가 뭐냐면 경험을 나타내거든요. 지금 어떤 힘든 경험을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때는 have를 ing 쓸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가지고 있다만 못 쓰고. 그래서 I'm having difficulty 이렇게 해도 맞다 틀리다? 맞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have도 가지다 의미일 때는 나는 검은색 백팩을 갖고 있다는 진행시제 못 씁니다. 근데 먹다, 나 지금 저녁을 먹고 있는 중이야는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먹는 거는 동작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진행시에 쓸수 있고,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상태를 나타낸다. 자, 요거 보면 상태를 나타낸 게 어떤 거 있다? 감정이나 지갑, 소유 갖고 있다 이런 거. 이런 거를 상태라고 하기 때문에 진행시제를 쓸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요거 정리하고 짹짹이랑 1번 가보겠습니다. 또 이제 그 가능한 게 think라는 것도 이거 다 풀었죠? 그냥 공개하겠습니다. think라는 것도 이 뜻이 두 가지예요. think가 첫 번째 생각하다. 생각하다라는 의미일 때는 이걸 상태로 보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진행형 쓸수 있다 없다. 근데 고려하다라는 뜻이 있어. 고려하다. 다르다. 그냥 생각하는 거랑 뭐뭐 하는 것을 고려하는 거야. 이건 우리가 동작으로 본 거예요. 그래서 I am thinking 뭐 할까? 나는 고려하고 있어. 그곳에 가는 것을, 그곳에 뭐 누구누구랑 함께 그곳에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하면. 'Thinking of going there with him' 이렇게 하자. 나는 그와 함께 그곳에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어. 고려하다라는 것은 동작으로 본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ing 쓸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think가 그냥 생각하다 할 때는 ing 쓰지 않지만, 자, 고려하다라는 의미의 thinking일 때는 이거는 내가 그와 함께 그곳에 가는 것을 생각한다는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그와 함께 그곳에 가는 것을 고려하고 있는 중이야 하니까 얘는 진행시제가 가능합니다. 자, 문제 풀었는 거 한번 볼게요. 자, 나는 숙제를 하고 있는 중이다. 어떻게 할 거야? I am doing my homework. 그녀는 공원에서 달리기를 하고 있는 중이다. She is running in the park. 그럼 잡지를 읽고 있다. You are reading a magazine. 아이들은 운동장에서 축구를 하고 있다. Children are playing soccer on the playground. 됐죠? 자, 두 번째, 조동사 can과 will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조동사 can. 자, 뭐죠? 조동사 can. 뭐뭐 할수 있다라는 뜻이니까, 그죠? 자, you can learn about Korea from them. 자, 너는 자, 그것들로부터 한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있습니까? 한국에 대해서 배울 수 있다. 그래서 you can. 이때는 뭘로 쓸수 있다? be able to. 그래서 you are able to. 가능입니다. 가능. 그 다음에 we will play it together later.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함께 할 것이다. we are going to play it together later. 같이 되겠죠? 자, 조동사 can은 뭐뭐 할수 있다라는 의미고, will은 뭐뭐 할 것이다라는 의미고, 자,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세요. 조동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 원형이 온다. 그리고 can은 be able to로, will은 be going to로 바꿔 쓸수 있습니다.
자, 캔의 부정문과 의문문. 자, 부정문. 부정문은 캔 다음에 낫을 쓰면 돼요. 그래서 dogs can't fly. 오리들은 날 수가 없다. 그렇죠? 날 수 있다면 dogs can't fly인데 can't가 된 거죠. 날 수가 없다. can't. 의문문은 조동사를 맨 앞으로 보내면 됩니다. Can you? 자, can you finish it by tomorrow? 너 그것을 끝낼 수 있니? 내일까지 끝낼 수 있니? 있으면 yes I can. No I can't. Where can I find the police station? 어디에서 내가 경찰서를 찾을 수 있을까요? 즉 경찰서 어디 있나요? 이 말이죠. Where can I? 그래서 can I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will의 부정문은 마찬가지로 will 다음에 not을 쓰면 되겠죠? 자, 그래서 she will not go shopping tomorrow. 그녀는 내일 쇼핑하러 가지 않을 겁니다. 줄여서 우리 뭐죠? will not을 줄이면 want가 되겠죠. Will you buy a present? present 선물을 살 거니? Will you? Yes, I will. 살 거야. No, I won't. No, I will not. 안 씁니다. No, I won't. 이렇게 써요. 줄여서 뭐의 줄임말? Will not의 줄임말이 되겠습니다. When will we meet? 우리 언제 만날까? 우리 언제 만날까? When will we meet? 자, can은 be able to, 자, will은 be going to로 바꿔 쓸 수 있다. 짹짹이랑 2번 가겠습니다. 자, 있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들은 중국어를 말할 수 있다. 어떻게 쓰지? They can speak Chinese. 같은 말은 뭐죠? They are able. 아이고야. They are able to speak Chinese. 가능합니다. 나는 내일 도서관에 갈 것이다. I will go to a library tomorrow. I am going to. 그렇죠. I am going to go to a library. 가능합니다. My elder sister can't drive a car. 우리 언니는 운전할 수가 없습니다. 자, 조동사 다음에 뭐가 옵니까? 동사 원형이 와라. 그래서 she will visit us next Monday. 이 되겠습니다.